충주에서 길 잃은 치매 노인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위치 추정만 가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법이 있긴 한데 복음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옷 갈아입는 찰나 사라진 지 닷새 만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200여 명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인근 산에서 숨진 뒤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선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수색해야 되는데 난항을 좀 겪었던 것 같고요. 폰이 또 옛날 핸드폰이고 경찰 쪽에서 CCTV를 다 분석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바로바로 찾기는 힘이 들었고요.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른바 2G폰은 기지국 근처 2km 반경까지만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실종된 사람을 정확히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나온 GPS 배회 감지기는 스마트폰보다 비용 부담도 적고 휴대성도 좋습니다. 50m 정도를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걸이형과 손목형이 있어 치매 환자들이 관리 측면에서 용이하고 경찰 측에서도 수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GPS 배회 감지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건 방법도 모르니까 있는 것도 잘 모르니까 뭐지 방법을 알 수가 있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밖에를 나 돌아다니는데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모르잖아. 이제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신고받고 이제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실종된 사람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했을 때 보호자가 현 위치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면 3분 안에 위치와 지도 링크가 전송됩니다. 비용도 한 달에 3,000원으로 저렴합니다. 해마다 도내에서 200명 넘는 치매 노인이 실종되지만 배회감지기를 활용하는 사람은 겨우 60명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